안녕하세요. 횡 대표의 나를 찾는 TV. 제가 오늘 좀 샤넬스럽게 우아하게 가려고 목소리 한번 깔아봤는데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죠? 오늘은요, 횡 대표의 나를 찾는 TV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명품 브랜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그 첫 타자로 모든 여인들의 로마, 샤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가브리엘 코코 여사, 참 멋진 팜파테 같은 그런 여성이더라고요. 그럼 아이콘들 하나씩 알아보면서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넬의 트위드 자켓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청담동의 비욘드 뮤지엄에서 샤넬 리틀 블랙 자켓 전시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전시를 보면서 제가 샤넬 자켓에 굉장히 반했던 것 같아요. 우아하면서도 굉장히 활동적이고 어떤 룩에도 굉장히 잘 매치해서 입을 수 있는 게 샤넬 블랙 자켓인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거 제 거는 블랙은 아니에요. 블랙은 아니라서 활용도는 좀 떨어지지만 샤넬 트위드 자켓의 그런 특징들을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요새는 테일러드 컬러도 있지만 기본은 항상 이렇게 동그란 목이 올라오는 깃이고요. 다음은 단추 보세요. 단추가 구멍이 없어요. 단추 하나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시절에 샤넬이 좋아했던 뭐 해, 달, 아니면 사자 그런 데서 모티브를 얻어서 다양한 단추를 이렇게 넣었고요. 보시면은 앞에 포켓이 4개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이 안에 보시면 이런 실크 안감도 보실 수 있고요. 단 끝에 체인을 달았어요. 이 진품인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이 끝에 단 끝이 무겁기 때문에 옷이 날리지 않고 이렇게 무게감 있게 딱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샤넬 끝에 이런 체인 장식 보시면 될 것 같고 팔이 좁아요. 샤넬은 여성의 그 슬림한 라인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팔 통이 좁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38 입는데 샤넬 자켓은 40 입어야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트위드 자켓 하나 있으시면은 요즘에는 우아하게 입으실 때도 있지만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는 게 굉장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성들의 로마. 금액대는 한 500대, 600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원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꼬임이 있는 트위드 직물로 사용을 하고요. 저지도 사용하기도 하고 니트 종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원단으로 트위드 자켓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트위드 자켓. 다음 두 번째는요. 샤넬백. 우리는 클래시를 알아야 되니까 2.55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2.55백인지 혹시 아시나요? 55년 2월에 발표가 된 런칭한 백이기 때문에 2.55라고 해요. 굉장히 심플하죠.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퀼팅이 되어 있고요. 1인치마다 10개의 바늘땀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겠죠. 샤넬백의 가장 큰 특징은 예전만 해도 이렇게 줄이 긴 끈이 없었는데요. 샤넬 2.55백부터 이렇게 체인이 있는 긴 백을 만들면서 여성들의 손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손을 들고 다니면은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맨으로 해서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활동적인 현대 여성을 지향하는 샤넬의 배려를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잠금장치, 이거는 마드모아제 잠금장치라고 하는데요. 얘를 돌려서 열면은요, 이렇게 플랩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플랩은 가방의 가장 바깥에 있는 거고요. 이 안에 플랩은 이 내부를 들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이중 플랩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데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샤넬 로고로 된 잠금장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샤넬백 그 기부 클래식백 굉장히 사고 싶어갖고서는 고심하고 샀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사실 많이 안 들어요. 많이 안 드는데 한동안 캐주얼할 때나 뭐 클래식한 정장을 입을 때나 굉장히 요긴하게 들었던 백인 것 같고요. 뭐 시리즈도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작은 미니백부터 지갑까지 다양한 종류의 샤넬 백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요,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예요. 샤넬이 어렸을 때 혹시 고아원에서 산 거 아세요? 고아원에 계신 수녀님들 옷들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해요. 예전에는 장식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수녀복 보시면은 군더더기가 없고 장식이 없는 거. 거기서 창안을에서 만든 게 리틀 블랙 드레스인데요. 여기서 리틀이라는 게 작다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이 니트는 굉장히 심플하다, 간소하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패션 컨설팅 할 때 보면은 이런 블랙 드레스 하나 있으시면요 정말 다양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바깥에 연출을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외투를 어떤 걸 입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거 굉장히 베스트 아이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샤넬 거를 하나 구입을 한다면 리틀 블랙 드레스 하나 구입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파인 주얼리랑 커스텀 주얼리 차이를 아시나요? 커스텀 주얼리는요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귀금속은 아니고 장식적인 디자인 요소가 강한 거를 커스텀 주얼리라고 하는데요, 샤넬 정신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샤넬은 커스텀 주얼리를 본인의 옷들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 심플한 리틀 블랙 드레스라던가 아니면 트위드 자켓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커스텀 주얼리를 만들었는데요. 코코 샤넬이 얘기할 때요, 보석은 사치품이 아니다, 장식품이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비싼 귀금속을 할 필요 없고요. 저는 그 대신 예쁜 거 좋아해요. 커스텀 주얼리는 그래도 샤넬이니까 싸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진짜로 이게 막 보석이 달려있으면 굉장히 비쌀 텐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옷을 살려주기 위한 장식적인 요소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샤넬 뭐 귀걸이나 목걸이 이런 것들 선물 아이템으로 굉장히 좋죠. 그럼 지금까지는요 샤넬의 커스텀 주얼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엔 샤넬의 투톤구두인데요. 샤넬은 항상 편한 거를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호화로운 것은 편해야 한다, 편하지 않은 것은 호화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신발은 굉장히 여자의 발을 억제고 걷기 힘들었던 거에 비해서 샤넬 구두는 굉장히 굽이 낮고요, 앞에 투톤으로 돼서 멋스럽긴 하지만 편한 그런 신발을 샤넬은 만들었습니다. 샤넬을 제일 쉽게 소유하는 방법은 첫 번째 립스틱, 두 번째 향수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처음 대학 때 연애할 때 샤넬 립스틱 남자친구한테 사달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중적으로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끈 건 누구 때문이겠어요? 마들린 몬로가 잘 때 뭐 입고 자냐라는 신문 기자의 말에 나는 샤넬 넘버5를 서너 방울 입고 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떴는데요. 얘는 저희가 그 퍼스널 컬러 강의할 때 좀 클래식하고 우아한 깊이 있는 여성들, 가을 웜톤의 여성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름이 왜 또 넘버5인지 아세요? 샘플 향수 중에 번호가 쫙 매겨졌는데 그 중에 얘가 5번 향수였대요. 그리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행운의 숫자가 5였기 때문에 샤넬 넘버5라고 이름을 졌다고 합니다. 이 향은요 자스민 향을 베이스로 해갖고서는 혹시 머스크 향 아세요? 약간 일라일라 향 그런 향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섹시한 느낌이 있고요. 거기에 합성 알레이드 그 향이 첨가되면서 이렇게 오묘한 향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오늘 밤에는 샤넬 넘버5 한번 몸에 뿌리고 자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샤넬은 정말 대단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제가 생각하는 팜므파탈의 모습이 샤넬이 아닐까 싶거든요. 샤넬의 남자들 무지하게 많은데요, 샤넬은 참 그 남성들을 잘 이용을 해서 그때그때에 맞게 그 남자에 따라서 본인의 이런 이력 같은 거를 바꿨던 것 같거든요. 샤넬의 첫 남자는요 20살쯤에 아티젠 발장이라는 남자를 만나서요 그 남자의 별장으로 같이 떠나서 몇 년 지내고 왔는데요, 그때 샤넬이 처음으로 사교계에 입문을 한 거죠. 특히나 그 발장이 승마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승마랑 관련된 또 옷 같은 것들을 모티브로 얻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샤넬이 발장에 친한 그 친구인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 이름은 카펠이에요. 보이 카펠 굉장히 유명하죠. 샤넬의 운명적인 남자로서 유명한데요. 불같은 사랑을 했는데 발장도 마찬가지고 카펠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바람둥이었어요. 그래서 샤넬이 원하지 않은 건지 남자들이 원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샤넬한테 재정적인 후원 그런 건 다 해줬지만 샤넬을 결혼하진 않았다라고 해요. 다음 남자는 우리가 그 시절에 그 유럽에서 가장 부자였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공작
그 남자를 만났는데요. 그 남자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 많이 얻었고요. 이 트위드 자켓도 그 남성을 만날 때 만들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처럼 샤넬은 남자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성취해 나갔던 것 같고요. 참 신기한 거는요. 남자들하고 헤어지고 나서도요. 이렇게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남성들과 잠깐의 인연으로 평생 동안 좋은 친구로 남았던 기억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할 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샤넬의 삶과 핵심이 되는 아이템들 알아봤는데요. 샤넬 브랜드에 대해서 매력을 좀 느끼셨나요? 여러분, 다음 시간은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다뤘으면 좋겠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알고 싶은 브랜드, 그 브랜드의 헤리티지, 디자이너에 대한 얘기들 남겨주시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넬은요, 정말 많은 멋진 말들을 남겼죠. 제가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말, 공감하는 얘기는요, 재력과 장식과 복잡함이 두드러지는 것만큼 여성을 나이 들게 만드는 건 없다라고 합니다.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재력이 철철 보이는 그런 것보다 우리는 좀 젊고 산뜻하고 심플하고 단아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